자, 노답 2인방 일단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뛸 거지? 야, 환경아, 고쳐줘. 환경아, 들어가래! 곤돌이 형. 파울! 배터리 없다. 와, 이거! 나이스! 골 아니야? 골! 남은 시간 1분 남았습니다. 골! 뭐 손 넘었는데? 골 아니야? 야, 공주 형 티켓 입었냐? 팬티 라인이 없어. 길게, 나이스. 염 적팀한테 공 달라고 하고 있죠? 아, 적팀이 잘하네. 이걸 이렇게 찬다고? 타임아웃! 사이다 팀 결승 진출! 자, 정리를 주시고 가운데로. 야, 이 새끼! 하프라인을 정리를 주세요. 이 새끼야! 또 나야? 이 새끼 3분 뛰고 있지? 자, 사이다 팀 들어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물 먹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차렷! 선수단 차렷! 좌우로 정렬! 마주보고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자, 사이다 팀 선수단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 운동장에 자리에 앉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이 물을 좀 갖다 주시고, 자, 사이다 팀 선수 자리에 앉으세요. 거기서 잠시 휴식한 다음에 바로 결승하겠습니다. 야, 잡아! 전방팀 1분 앞잡이다. 1분 앞잡이 양정 봐봐. 축구 나갔는데 왜 이렇게 못 따냐고. 이 새끼 죽으리야. 야, 이 새끼 존나게 이지랄마. 바로 저기 이지랄마 있잖아. 후보들. 와, 씨발, 무슨 발차가 놓고. 자, 전방팀 축구 선수는 운동장으로 나와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승전 바로 진행합니다. 3분 뛰고 이지랄. 너무 발에 용접했냐, 이 새끼야. 안 떨어져, 말이. 이 새끼 항의할 때만 존나 빨리 뛰어야지. 항의할 때만. 아, 네. 내가 항의 잘했어, 인정? 인정. 인정. 아, 진짜. 항의 이렇게 해야 돼. 하나도 안 먹겠어. 아, 네. 항의 축구 선수단 결승전. 야, 보성아. 너 축구에 축자도 꺼내지 말래.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 인정, 일로 와봐. 아, 진짜 누가 제일 못했어. 아, 솔직히. 아, 안 뛰어, 진짜. 아, 봐봐. 아, 형 진짜 안 뛰어. 아, 근데 난 안 뛰었는데. 야. 넌 뛰고도 못했어. 근데. 얘도 안 뛰어도. 아래 존나 안 뛰었어. 아, 얘 진짜. 아, 맞네. 존나 안 뛰고 난. 아, 낀 거야? 건빵팀, 거기 계시지 마시고 나와서 대기해주세요. 건빵팀 가운데로 와주세요. 가운데로. 우리 건빵팀 아닌데? 야, 권혁진이 제일 고생. 결승팀 건빵 축구선수는 중앙으로 모여주세요. 집에. 야, 카비야, 시동 걸어. 이제 가자. 집에 가자. 이제 끝났어. 우리 끝나. 살 거 없어. 살자. 아, 근데 진짜 이제 다른 놈 아무것도 안 할 거. 못해. 여기에 다 썼어. 이준이 형. 아, 땡겨. 와. 아, 어때? 갔성은 님이야? 아니. 항이 잘했다, 인정? 아, 인정. 그거 좀 섹시했어. 성태야, 좀 쉬어라. 좀 찍어줘. 아니. 야, 근데 그거 항의했다고 너무. 아니, 항의할 때만 존나 빠르다니까. 항의할 때만. 들어가보자. 근데, 상태야. 형이 봤는데 너 지금 입 뛰지 마. 너 지금 입 뛰지 마. 너 때문에 골 먹힌 거야. 서툴러도. 내 연보한테 뺏었는데. 근데 연보 선수 존나 없어. 연보가 뺏겼잖아. 아니, 너희 셋 다 똑같아. 시간 뺏겼는데, 이치랄마다 뺏겼잖아. 어? 연보석 때문에 두 골을 먹혔어. 이게 진짜 패티. 아까 배그나 해. 너 뭐야, 씨발, 끼지도 못했잖아, 여기 주저도 못 여기 뛰었으면, 똥 실신했어, 형은. 너 그냥 여기 갔어, 팔딱만 거렸어. 그냥 다섯 번, 5분만 뛰어서 형이 아무것도 못했어. 가서, 씨발, 붙이나 해보고, 막아치도 한 소리 하고 있어. 인터뷰를 하니, 가서, 씨. 이게 바로 메이저의 갑질이에요, 시청자분들. 예, 학고 무시하는 거 보시죠? 보이시죠? 아니, 자기들 찍어야 돼서 나는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면서 찍었는데, 아니, 근데, 잔디가 너무 안 좋아. 아, 내가 아까 와, 아, 말했어, 입이? 야, 프로 축구자.
깨진다잖아. 잔디가 까진다니까.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잔디가 이게 빵빵 안 쳐져. 아니 반대로 가. 반대에는 햇빛 없구만. 아 뒤로 좀만 가, 들어가라. 형도 좀 쉬어. 형도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오게. 동전 좀 앉아라. 카메라도 좀 갔다 오게. 사이다 팀 정으로 정면. 네 알았어 할게. 네. 아 근데 성태야. 너한테 이거 카메라 맡기면 실수하는 건가? 왜 왜? 이거 보라잖아. 아, 진짜. 진짜 연구소에 똑같은 사람이네, 진짜.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야.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야. 한번 경험해보시면 되죠. 그래. 네. 근데 안 그래도 말 많더라고. 김성태. 아, 야. 너 방송 켜봐. 그러면서. 보라 안 해, 보라 안 해. 보라 안 하겠습니다. 난 솔직히 좀 이색이 그 사건 터져 걱정 존나 했거든. 아, 나 근데 내가 말했잖아, 형한테. 멘탈 나갈까봐. 다행히도 멘탈 괜찮더라고. 저 원래 좀 그런 거 신경 안 써가지고. 이만딸이 듣보야. 야, 근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봐. 여캠 중에 너한테 안녕하세요 한 사람 있어? 아, 아까 누나 말았지. 누구? 일반인 팬분도 왔었어. 그래? 형들 누가 그랬어요? 아까 내가 지금 아까 안 찍어서 그렇지 진짜 어이가 없네. 맞아? 아니 은지님도 내 뒤로 왔어. 아 걔는 모기야 요즘. 걔 옛날에 진짜 걔 방송한 지 오래됐거든. 근데 뭐 요즘 힘든 거 같더라고. 근데 말해줄게. 셋 다 존나 못해. 맞아. 아니 씨발 말만 존나 번지라고 새끼. 이 새끼 입은 거 봐봐. 호날두야 입은 거는. 그러니까 셋 다 존나 못해. 와. 야 봉준아 와서 방송 좀 해. 아 내 폐가 숨이 안 쉬어져. 아 존나 힘들어 진짜. 와 이거 안 뛰었다 뛰니까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와. 야 봉고야. 형 오늘 자고 가? 아니 가지. 저녁에? 넌 어디로 가? 나는 재생이 서울 간다며. 예? 여기는 남수영이랑 보고 있잖아. 한번 있잖아 그것 때문에. 너는? 나 오후쯤에 갈 것 같은데. 오후쯤에? 뭐 타고 가는데? 김유다형 차. 아 유다형 차. 부산 가야 돼. 유대형 한 3시쯤에 간다더만.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 와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포트가 엄청 커요 여기. 근데 아이고 땀아 잔디가 진짜 안 좋아요 잔디가. 아 예 잔디. 그만해 미치새끼야. 아 진짜로 아, 안 뛰어봤잖아. 야 애 물 좀 불러봐. 아 숨이 안 쉬어져 씨발. 아 제일 안 뛴 새끼가 뭔 숨이 안 쉬어져 미친새끼 아니야. 거기서 있던 새끼가 씨. 야 버거! 앰플 불러봐! 아 숨이 안 쉬어져. 지랄한다 씨발 새끼. 아 제일 안 뛴 새끼가 뭐가 힘들다고 지랄이야. 아 근데 진짜 앰플이 뒤에 있네. 좋다 일단. 아 돌겠다. 아 숨이 왜 이렇게 안 쉬어지냐 진짜. 아 진짜 힘들다. 봉준아 나 갈게. 야, 할 거 다 했잖아. 인사하고 할 거 다 했잖아. 야, 얼마나 좋아해. 빨리 방송해요. 너 야 너 오늘 자냐? 방송하는 기계 시작도 안 했어. 아 방송하는 기계 빨리 방송해요 형. 체육대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조지아이 형님 멋있네요. 나 이거 어제 산 건데 죽었다. 어디서 샀어요? 아 나요? 너무 힘들다 근데 진짜. 잔치마 좀 비싼 거다. 아 너무 힘들어 진짜. 아 이 새끼 진짜 체력 개 씹거지다 김봉주. 아 내가 진짜 정확히 분석할게. 얘는 일단 발에 본드 붙었어. 안 움직여. 공을 봤는데 원래 사람이 두뇌 회전이 딱 되면 딱 움직여야 되잖아 반사신경이. 그게 한 5초 느려. 안 움직여. 그리고 얘는 그냥 멸치야. 그냥 개어야 개. 아니 바람에 아니 씨발 하이힐을 신고 축구를 하고 있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와 난리 나지. 민종아, 너도 좀, 나 모래 주머니를 차고 하는 거야. 너도 지금. 좀 많이 씨발 중간에 구토했잖아. 구토했어요? 메시 팬 메시 충이어서 그래 이 새끼야. 내가 메시 서버 했잖아 이 새끼야. 싸움을 했잖아 미친 새끼야. 아니, 중간에 핀트 중앙에서 싸움을 했잖아. 이 새끼 중간에 구토했어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뭐, 오랜만에 축구해서 연메시여서 그래 여러분들. 아 진짜 미친. 아 근데 서로 누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 나 진짜 나 아 딱 말할게. 아 진짜로 나.
체력적으로나. 아 그럼 새끼는 5번이야. 손은 계속 이러고 뛴다니까. 계속 이러고. 새끼야. 손 이러고 뛴다니까? 손은 왜 그런 거야, 아까부터. 근데 너희 결국 축구하러 왔다가 지금 아무것도 못한 거잖아. 아니지. 아니, 패스. 아니, 결정적으로 내가 제 문제 좀 뽑을게. 뭔데? 부사장님. 아! 패스 진짜 안 해. 뭐 원메이. 여기 옆에 다 운영자님들인데? 아니, 좀 패스가 일부러 안 하셨나? 면버거. 어? 그건 맞아. 아 맞지. 아 맞다. 패스 너무 안 해. 아 진짜. 니가 같으면 하겠나. 너한테 공격수가 딱 두 명밖에 없는데. 아 너 뭐야 진짜. 너 진짜 너 같으면 하겠냐고. 아니 이 새끼한테 백패스 했는데 자살로. 아니 야 백패스 이대라는 처음 봤어. 그래. 줬는데 내가 뒤에 와. 아 너가 뒤에 있길래 좋지. 네가 뺏겼잖아. 어? 아 안 돼 진짜 안 돼. 그럼 앞으로 뭐 할 건데 지금부터? 집에 갈 거야. 아 가 집에 가. 성태 일단 집에 가고. 아니 물소지나 하러 가자. 아, 물소지. 그러면 하루 더 있자. 아니, 오, 근데. 누구야? 왜? 아니, 아유. 오, 진짜로? 아, 안녕하세요. 아연이 인터뷰 한 번에 일로 와보세요. 어, 근데 여기 끼면 진짜, 와, 메이저 3명. 여기 중간에 오세요, 중간에. 아, 여기 오세요. 앞에 오세요. 얼른 오세요. 너 왜 나보고 웃냐? 형 왜 웃어요? 어. 오, 야, 와, 더 이뻐졌다, 아유. 자 일단 아연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제 아요예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제일 와 이게 뭐야 눈 방금 뭐야 맞아? 야 라이브로 나갔어. 이거 봤어? 방금 봤냐? 와 아 좀 좋구나 이게 형. 자 그러면 네.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비제 누군지 알아요? 연보 오빠. 아 그럼 옆에 있는 나랑 친해. 은주리님. 여기는 김성태님. 아 좀 늦었어. 아 알지. 아 이 새끼 이름 알리려고 명찰 앞에 놔뒀어. 이름 알리려고! 아, 밑으로 한번 보시더라고, 아까. 아, 사페님 때문에 알아요. 어? 아, 사페가 친해요? 아, 네? 아니요. 아, 그냥 아는 사이. 아니요. 아, 그냥 뭐 모르는 사람이 없냐. 아, 그럼 아이언은 배드 좋아해? 아, 저 배그 했었어요. 어, 진짜. 아, 그러면 이런 질문 해도 돼? 킹성태가 잘하는 것 같아, 철구가 잘하는 것 같아. 아, 그만! 아, 실력. 아, 이거. 메시오나이트 잘하, 메시오나이트. 누가 잘하는 것 같아? 저 질문할게요. 오빠가 스타일 잘하는 것 같아? 아니면 철구님이 잘하는 것 같아? 아, 그럼. 아, 너 가라, 그냥 지금. 아! 내가 만배 잘하지, 이 씨. 아니, 이 새끼는 맨날 그딴 질문. 어디 쳐다봐, 이 새끼야! 이 새끼 왜. 엉덩이를 왜 쳐다봐! 아, 안 쳐다봤어! 안 쳐다봤어, 뭔 소리야. 진짜 안 쳐다봤어. 그럼 일단 아이유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여기 진짜 메이저 DJ 3명 있잖아. 아, 네네네. 인기 순위. 연봉성, 인봉. 꼬마 쳐다봐, 이 미친새끼야! 아, 뱀눈 씨발 새끼야. 좀 야. 그래도 너 나랑 제일 친하잖아. 아, 이 새끼는 맨날 이런 질문하면. 한 개 날리는 거 알지?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게. 아유, 진짜 서울 BJ라 이거지. 서울 계속 뭐야, 한 개 똑 던져. 그래도 아유야, 너랑 같이 합방할 때. 그만해, 이 새끼야, 좀, 씨발, 그만. 그럼 순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순위야? 일단 3등부터. 아, 2등부터. 4등은 없어요? 아, 그럼 저까지 끼울게요. 그럼 3등부터. 3등은요? 김성태. 됐다, 여기. 자, 그러면 2등은. 아, 인기 순위? 인기 순위. 널 얘 4등으로 뽑았어? 아, 3등. 3등. 자, 그러면 2등이요? 연보 오빠. 오? 야, 이 깸비 새끼야. 그냥 가서 게임이나 해, 이 새끼야. 내가 좆 발랐어, 이 새끼야. 왜 이렇게 붙여야 될 거야? 야, 나 이거 발랐다. 야, 이거는 뭐. 야, 이거. 4명인 거야. 4명. 아, 이렇게 4명이세요? 자, 그럼 마지막. 다시 할게요. 왜요? 저 이렇게 셋인 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세 명인 줄 알았어요? 응. 그럼 니가 무조건 꼴찌야! 꼴라 쳐다봐, 이거! 아니, 이쪽 분이 자꾸 옆에서, 동준이 오빠가 뒤에서 자꾸 계시니까 저는 그냥 관객인 줄 알았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갈게요. 관객인 줄 알았어요. 앞으로 갈게요. 자, 그럼 순위 한번 다시 한번. 네네네. 3등부터. 3등은 영도 오빠. 아, 왜요? 왜요? 왜 3등이에요? 아, 그건 다 뽑고 나서. 아, 그럼 2등. 동준 오빠. 어? 오. 잠깐만. 1등은. 근데 제가 왜 오빠예요? 아, 캐순이. 아, 캐순이네. 아, 이거 오죠, 그냥. 아, 진짜. 와, 야, 이게 바로 메이저의 갓길이야. 이게 바로 동준아. 그럴 수도 있지, 왜. 아니, 왜 니들 너만 힘들어야 돼? 나는 만족해, 왜 그러지 않아? 가서 게임이다, 이 게임 미친다! 이 새끼는 맨날 시간에. 아, 근데. 적구 제자잖아. 아, 근데 이렇게 처음 뵙는데. 아, 봉지 처음 봐. 몇 살이세요? 저 26이요. 왜요? 네? 왜요? 그게 아니라. 아니, 어디를 자꾸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뭘 봐! 아니, 위아래로 이렇게 왜 이렇게. 아,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야.
소리야. 아, 진짜로. 아, 아연이 방송 많이 봤어요. 근데 진짜로. 예. 네. 아니에요. 어, 그 무슨 방송? 무슨 아, 방송 봤는데? 아, 진짜. 아, 근데 맞아. 야, 어쩐지 너 타투 있는 위치 다 알더라. 왼쪽이! 왼쪽인데? 아니, 왼쪽이. 아, 근데 그거 알고 있었어. 없는 곳이 없어. 허벅지에 들어있고. 등에 들어있고. 타투 리스트야. 아니, 사실은 없을 때는 없어요. 1대 1. 야, 이 새끼야, 왜 좋아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아, 없을 때는. 어, 너무 좋아. 얘기했었어. 없을 땐 없다고. 어필하더라고. 아, 없을 때. 아유가, 아, 뭐야, 저런, 아, 뭐야. 아, 막 떨리는 표정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왜 그래, 너 진짜. 역전할까? 아, 아유가 진짜 오늘 본 기세 중에 제일 웃긴 것 같은데. 아, 그만 좀 생각해. 아, 진짜 맨날 다 있네,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설아! 설아, 일로 와봐. 설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마지막으로. 서소쯔다. 마지막으로 하나. 어, 설아, 일로 와. 아, 설아, 너 오늘 심연신이네. 아, 넌 가. 아, 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아, 이 새끼 또 왜 왔어, 너는. 오빠 안 맞으면 저래. 아, 너 말고, 예. 야, 설아, 일로 와. 여기, 여기가 우리 인터뷰 자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호야. 왔구나. 왔어. 아, 노도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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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아, 일로 와. 아, 근데 노도님은 신목이도 그렇고, 체육대회도 그렇고, 왜 맨날 늦어요? 제 때문에요. 아, 같이 왔어요? 아, 같이 왔어? 아, 그럼 오늘부터 소주주 부활이야? 아이. 왜? 야, 너는 뭐. 앞으로. 그래야지, 잘 나오지. 찍어 봐. 아, 야, 너 지금 신나지. 아, 근데 형, 형 나이가 아니야? 왜 말을 못해? 아, 그냥 가. 아, 쟤 또 지랄. 아, 왜 맨날 내 옆으로 오는 거야? 그냥 가라고. 물어봤지. 말을 안 할 거면 존재감 좀 보여주세요. 아니, 내 맘은 설아 온 거야. 나는 노동받친다가 왜 온 거야? 그래. 아, 진짜로? 아니, 근데 설아, 너 보고 있을까? 뭐야? 왜 그렇게 했어? 탈색했잖아. 왜? 뭐 왜야? 아니, 왜 이렇게 했어? 하고 싶어서. 아니, 근데 왜? 더 늙기 전에 하려고. 예쁘신데. 어머, 언제 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리 배그해. 아, 진짜. 아, 회관은 봤어. 허리 배그해. 회관은 봤어. 잠깐, 아유, 다시.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시청자분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우입니다. 야, 근데 여기 자리는 무조건 저희가 인기 투표를 하고 있어요. 연봉성, 김봉주, 김성태, K. 한 명만? 아니요. 아니, 1, 2, 3, 4. 1, 2, 3, 4. 자, 일단 3등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되냐?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누구를 받았다 해가지고. 뭐 이런 거래. 아니, 그래도, 재미를 위해서. 어? 3등부터? 어, 잠깐만. 거쳤어. 네. 윤종아. 네? 끼고 싶어? 아, 아니야. 윤종이 같이 할래? 아니, 안 할래. 아, 미안한데. 혁진이 사람 아니야? 아니, 씨. 혁진이도 좀 소개시켜줘. 아, 형, 싶어 졸라. 걔도 두 개 맞았어. 나 같이 해. 아니, 같은 버거인데 일로 와. 아, 진짜. 진짜 내려가. 아, 혁진아, 옆에 배경이라도 해라. 크로마키 해, 크로마키. 야, 그럼 몇만 명, 너 이름 알리는 거니까, 크로마키 해. 아니, 순위 딱 정해봐봐, 설아. 자, 그럼 6등까지입니다. 이렇게 많았었어? 네. 나 설이랑. 아, 또 시작이야. 좀 그만 좀 해. 설이랑 요즘 친해졌잖아. 아, 멤버? 설이가 제일 예뻐? 아, 솔직히 말할게. 오늘 원탑이야. 그만해! 여자 보는 사람만 다 있어. 아, 이 새끼는 씨발, 진짜. 그만해, 왜? 자, 그러면 6명이니까. 5등부터 뽑겠습니다. 아니, 두 분인데. 아, 4명 하래. 4명. 야, 이런 거 상처 안 받기다. 상처 안 받지. 그러면 3등부터. 3등? 아, 좀 그런 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3등. 나? 보고 있잖아. 난 이걸로 만져. 나보고 안 할 거야. 나한테 뒤쳐진 새끼, 넌 뒤졌다. 아야. 자, 그러면 이번에 2등이었어. 오케이. 어, 잠깐만. 3등이잖아. 그 전에 물어볼게. 아니, 인연이 나이를 먹었나? 아니, 야, 나한테 뭐라는지 알아? 봉준이 헤어졌어? 아니, 뭘 저같이 진심으로 소개팅을 하려 그래. 아니, 내 선을 내 한마디만 할게. 곧 헤어져. 아니, 너 뭐야, 씨발. 사귀기 전에 헤어진 새끼야.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미친 새끼가. 아니, 뭐라도 헤어져. 사귀었지만 그냥. 씨발, 사귀지도 않았으면서 지가 뭐 헤어진 거 마냐. 사귀지도 않았는데 뭐 비련의 남자인 거 마냐. 그만해. 그 연평을 다 하던데. 그만해. 한마디만 할게.
카톡 이따 보여준다. 야, 그 홍보 좀 그만해! 아, 알았어, 알았어. 어, 야, 빨리 뽑아, 빨리 뽑아. 자, 그럼 2등. 아, 나. 자, 그럼 1등과 4등이 남았는데요. 그러면 1등부터 4등으로 가겠습니다. 2등이 형이야? 어, 나 2등. 와, 이거야! 이거야! 이 씨발 보라빛이 새끼야! 너가 또 1등이야? 이 탈불 새끼야! 이게 요즘 인기야, 너희도! 뭐 맨날, 어! 뭐만 해서! 어디야? 이 새끼 어쩐지 킹성태한테 붙더라고, 요즘에! 어이, 새끼 아, 근데 이게 또 배그를 하는 BJ라가지고. 여자친구 있잖아. 아, 여자친구가 있어. 그럼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성태를 1등으로 뽑은 이유. 어, 아, 얘도 여자친구 있어! 아, 진짜? 어. 유튜브 진짜 많이. 아, 성태 여자친구 있어? 아, 있지. 야, 진짜? 유튜브 잘 나가려. 아, 네, 유튜브 봤어. 엄청 잘 나가는 거. 아, 김성태는. 아, 근데 이제 표정 바뀌었어! 근데 저희 사람을 한 방 한번 잡으시죠? 어? 빵? 아, 저 좋죠. 아, 진짜. 자, 연락. 하시지 않아, 근데? 아, 근데 부산으로 이사 갔는데. 네. 근데 너 왜 이렇게 떨어? 아니요, 너무 좋아. 야, 이 새끼 봐봐. 이 말하면서 존나 떨어. 아, 근데 이 와중에. 아, 시작 좀. 아, 김봉 좀 삐졌어! 아, 계속해요. 막, 이 표정 봐! 아, 너 왜 그러냐! 와. 아, 난 걔 믿었는데, 아.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여자친구가 있잖아. 선생님은 내가 있는지 몰랐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인정해, 인정해. 아, 근데. 역시 이거지. 여자친구 있는 거 알고도 순위 변동 없잖아. 어, 진짜? 야, 아, 진짜 이렇게 됐어. 야, 근데. 야, 다른 사람 됐고. 이 새끼는 여자친구도 없는데, 삼이야. 어? 여자친구도 없는데. 근데 우리가. 닥쳐있게 할 삐새끼야, 너 지금 요즘에. 나는 그냥 이거 BGM에서 아무도 못 알아봐, 아무도. 그래도 서든보다 스타가 있긴 많았지. 아, 스타 그건, 게이머로 너. 그건 인정, 그건 인정. 되게 진짜 삐졌어. 아, 이 새끼. 아, 진짜 삐졌어, 새끼 저런 걸로. 아, 이런 거 저 삐돌이야. 아, 아, 삐졌어. 아, 진짜로. 아니, 봉준이 다 좋은데, 다 좋은데 너무 안 신나네. 아, 야,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이게 더 삐졌다. 야. 한마디 해야 돼? 아까 차 타고 오다가 씨발. 아, 진짜. 야, 너 그거 처음 맞던 거 아니잖아. 아, 됐어. 가서 서윤이나 불러와. 서윤이 안 왔어. 아, 안 왔어? 아, 아, 이제 일부러 또 서윤이 얘기하네. 아, 씨발, 받아줘! 아, 서윤이랑 또 서리 관계 안 했대. 아, 아, 그래? 뭐야, 나쁜 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래서 내가 4등. 그러니까 네가 4등이야, 이 새끼야! 이래서 내가 4등 했나 보다. 아, 근데 서리 자구가? 아, 쟨 뭐든 여자비지 약간 자고 가려 왜 물어보는 거야. 아, 진짜. 설이랑 얘 또 주당이야. 소주 한 잔. 올해는 칫솔 훔쳐가지 마라. 아야, 저 아, MSG 뿌리 진짜 뿌리지 마 좀. 얘 오늘 야, 이거 너무 옆에 자고 간다는 사람 딱 한 명 들었는데 누와 자고 간대. 진짜. 언니들도 자고 갈 걸 아마. 아, 아 맞아. 어 자고 가 나도 자고 가야겠네 그럼. 형 왜 자고 가요? 방문 잠가놔야겠다. 아, 근데 지금 보아 누나가 치를 떨겠다. 치를 떨겠다. 치를 떨겠다. 진짜. 야, 권혁진, 넌 BJ 아니냐? 말 좀 해, 이 새끼야! 몇만 명 보는데! 권혁진, 아, 너랑 나한테도 아, 여러분들, 이거 BJ예요. 운영자 아니에요. BJ예요, 아, BJ. 야, 혹시 오늘의 히든카드야? 아, 제 히든카드는 아니지. 아, 히든카드 아까 50분 아니야? 어, 맞아. 알겠어. 아, 서리는 또. 어, 아, 또 서리 또 사. 어. 야, 서라, 아니, 또 인터뷰 니 같이 온 사람 중에 할 사람 없냐? 유은이랑 지원이 아직 퇴근이 안 왔어. 와, 그러면. 지훈은 혹시 보내줄 수 있어? 네. 어, 오케이. 지훈은 또 누구냐면 보라비진인데 실물 넘버원이라고 분명해. 아, 보면 알겠지. 어. 그 누나도 배그야. 아, 진짜로? 그럼 인기 또 빼야지, 이 새끼야! 인기 또 빼! 오면 소리 좀 꺼졌네. 아니, 형. 너무 좋다. 야, 근데 이 새끼 진짜 이 소리 1등 보고 나서 합방해야죠. 그런데 진짜 여기 입이 바로 떨리는 거야. 아, 나 너무 좋아. 아, 근데 성태 형 여자 진짜 좋아해. 여자 개 좋아해. 아, 너무 좋아. 아, 형 보성아. 어. 나 한마디 맞다. 어, 어 나 좀 껴줘. 아, 근데 성태 좀 주당이라던데? 아, 나 사오 갈게. 아, 잘 먹어. 술 잘 먹어. 진짜? 아, 나 술 좋아해. 잘 먹는 거 나한테 좋아해. 그러니까 좀 취했는데도 계속 마시더라고. 어, 나 문 좀. 어, 지훈아. 어, 누나 안녕하세요. 와, 어, 누나 오늘, 어, 뭐야? 배꼽 테이크 왔어? 오. 어, 이 사람 배꼽 이쁜 여자 엄청 좋아하는데. 일로 와. 안녕하세요. 우리 인터뷰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누구야? 아, 진짜요? 아, 누가 잘 안다니까요. 김
김성태님 맞죠? 아, 네네네. 자, 그럼 일단 시청자분들 지금 많이 보고 계시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호입니다. 와, 지호구나. 또 여캠 BJ분. 평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송하시죠? 9시부터 한 1시? 9시부터 1시. 네. 자, 저희가 여기 여캠 분이 오시면 첫 번째로 뭘 하냐면 인기 투표를 하고 있어요. 아. 여기 지금 4명. 아, 이분은 운영자들. 아, 네? 운영자들. 네? 예? 아, 누나 조금만. 근데 이 새끼들 다 긴장하고 있어. 아, 진짜. 진짜 힘들어, 안 돼. 표정 진짜. 아우. 자, 그래서 인기 투표하고 있는데 1등부터 4등까지 뽑아주시면 되는데 3등부터 뽑아주시면 됩니다. 3등? 3등.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편하게 뽑으시면 돼요. 3등. 3등. 김봉주! 3등, 3등이라고? 만족한다. 아, 4등 되니까 3등이 너무 좋아. 아, 진짜 3등이 좋아. 자, 그럼 이번에 2등 뽑아주시면 됩니다. 2등. 근데 새끼 눈 왜 이렇게 슬퍼? 지금 예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감하고 있는 거야. 너는 요즘 모든 역캠의 적이야. 아, 2등 누군데? 2등 누군데? 누나 2등 뭔데? 몰라. 왜? 왜? 아, 왜? 2등 누군데? 2등. 2등은. 버거? 아유, 별참 깬비 새끼들이 뭘 한다고. 아유, 니들은 나 4등 되는 놈 알아. 근데 잠깐만, 그거 내가 봉준이 목 딴 거야? 아유, 봉준아, 너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그만해, 개새끼야. 좋아. 자, 그러면 1등과 네, 그래도 간단하게 악수 한번 해주세요. 1등이요? 네. 와, 진짜. 그냥, 아유, 그냥 배풍이나 팔아, 이 새끼야, 진짜. 야, 그냥 맨날 쳐발라. 탑방 맨날 쳤나, 내 발에, 이 새끼야. 담배나 불고 비비나 쳐발라, 그냥. 넌 당초 이 사는 새끼야. 꺼져, 너 이 버거 새끼야, 이씨. 군대 나가, 이씨. 버거 쳐먹고 결혼식 안 간다 했거든. 그래서 엿먹어야. 누나 결혼식 하면 간다. 성태를 1등으로 뽑은 이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뉴페이스가 좋아요. 누나도 배그 좋아하잖아. 보였다. 그럼 첫 이미지 어때? 실제로 처음 봤을 때 실제로 딱 처음 봤을 때. 실제로 보니까 좀 왜소한 것 같아. 난쟁이. 아니 좀 작아. 근데 솔직히 얼굴은 더 낫지. 진짜 캐면 아 근데 약간... 이거는 말해줘. 저 코 커요? 진짜 별로 안 큰데 왜? 왜 코 커? 너 코 커서 누나 너 뽑은 걸 수도 있어, 이 새끼야. 뭐하니 개소리야. 아니 누나 나이 때면 코 큰 남자 좋아해. 왜죠? 왜? 근데 저 아! 미친 새끼다. 진짜. 너 꺼져, 씨발로 봐. 씨발, 진짜. 너 가서 배그나 해. 누나 나이가 있는데 세트 할게요. 와! 아, 근데, 비비는 왜 4등이야? 왜? 아니, 얘는 왜 4등이야? 케이 형, 맞아. 그치. 좋았다, 좋았다. 얘는 왜 4등이야? 질문 좋았다. 아, 뉴페이스가 좋다고 하니까 워낙 또 자주 보고 그러니까. 자주 보고 하니까. 우리가 잘 될 건 벌써 잘 됐지. 오케이. 왜요? 이거 안 해요, 이거? 이거예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작전 쓰고 가셨네. 뚫리겠어, 바지. 그만 레이저 쏴라. 니가 맞지? 새끼 멋있다. 어벤져스 개야, 뭐야. 와, 아니, 근데 누가 오늘 의상 자랑 한번 해줘. 그래. 나도 한번 해줘. 진짜로. 내 자랑하려고. 아니. 자랑하려고. 아, 그런 거 자랑해야지. 와우! 어이 기유대! 나 욕먹어도 보라빛을 날라요! 욕먹어도 보라빛을 날라요! 김비자님 일로 오세요. 김비자님 한 명 넘어와. 김비자님 일로 오세요. 그러면 형 일로 와봐. 아니 김비자님 왜 형? 일로 와봐. 니가 원인이야, 니가. 난 잡비야, 이 새끼야. 누나, 얘 5등이지. 뭐했어요? 아이, 네. 와! 놀았어. 근데 기유다 진짜 개드 켜는 거 하나 말해도 돼요, 여러분들, 김비자님? 케빈 옆에 꽉 붙어있더라. 와, 진짜 왜 그래? 누나 보면 운영자님이었어. 이거 받았어. 봐봐. 진짜 케빈 옆에 꼭 붙어있더라, 진짜. 너 좀 붙어있어서 밥이나 받아, 좀, 진짜. 못 받아, 이 새끼를 왜 줘. 아, 근데, 나 근데 손을 들었어. 아니, 대표님한테 누가, 진짜 연보성 막, 기간질한테. 나, 딱 말할게. 대표님 옆에 계속 붙어있다가. 연보성 밥이 좋아하려고 얘기했다가 진짜 싸늘하게 진짜 싸늘하게 이제 밥이나 먹으러 가. 인정. 캠핑의 검이야, 캠핑의 검. 아, 근데 유나님이 아까 근데 한번 하던데? 고성님, 봉준이가 컨텐츠 스트레스예요. 와, 이 새끼! 어제 그거? 와, 씨발, 그걸!
아 진짜 그렇게 말했어? 아 드립이지 아, 드립이지 와 인만계 이간질을 여기서 직접 본다고? 어 드립이지 아니 근데 이 새끼야 숙주네 이게 씨발 그냥 딱, 딱 아니 진짜 이게 그냥 아니 근데 아니, 이 새끼야 숙주야 장초 이 개미 새끼야 씨발 그냥 복두각시야 복두각시 아니 그냥 씨발 킬패스 아 타이 끝났어요? 아 그래 가야돼요? 아 그게 아니라 앞타임이라고 물어본 거야 왜 끝났냐며 어 그래 가야돼? 아니 유 아니 유 아니 유 아니 유훈님 더 이뻐졌네 반도우 씨가 나왔어 인터뷰 계속 해야돼 아 좀만 더 해봐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 성재가 내키미 새끼 어디 갔어 승방할 내가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누나 만약에 나와달라 그러면 그럼 그럼 전화번호 나 이거 지금 핸드폰 내가 보내줄게 형이 나한테 줘 빠져 이 새끼야 사위 새끼야 사위 내야 비비야 씨발 나 아니야 내가 서로서로 번호 보내줘도 되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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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지현 누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성이 오늘은 누구한테 반말할 거야? 아, 술 처먹고 또 반말했어? 어? 아, 쟤 택시비 어쩔 수 없어. 미안해. 내가 대신 사가. 아, 오늘 한마디만 할게. 어. 너야. 누나야, 오늘. 아, 그럼 자고 간다며. 자고 간다며. 아, 자고 가, 누나? 왜? 아, 그냥 물어본 거야. 아, 얘가 그런 거 진짜 궁금해. 그래서 물어본 거야. 아, 봉자, 월클인 척 그만하고 너도 좀 한숨 자고 가라고. 하도 가는 거야. 아, 뭐 맨날 뭐. 아니, 근데 이 새끼는 계속 빨리 가려고 그런다니까. 아, 근데 너가 아까 얘 데리고 가려고 했잖아. 새끼야. 시가 데리고 가려고 했으면서. 생각하겠어. 바뀌었지? 아, 재밌어, 여러분들. 아, 누나 고마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게 지현이 감사합니다. 아, 오늘 도시락이다. 그리고 유훈이 바로 보내주면 돼. 아 그래? 스테이션이야? 금방하게 짧게 할게 밥 시간이니까 밥 뭐야 도시락 밥 갖다 달라 그랬어 갖다 달라. 아! 와 킹성태 요즘 월 1억 번다고 도시락 나오니까 실망한 표정 봐 와 너가 제일 실망하잖아 씨발 버거 안 나왔어 아 잠깐만 아프리카 뭐 돈 너무 안 쓰는 거 아니야? 그건 맞지? 운영자님 무슨 말이야? 여기 돈이 빼고 다 운영자님이야 아 그땐 밥 맛있었어 도시락을 챙기려고 해 근데 아 여캠 대 실제로 보니까 어떤 거 같아? 아 근데 진짜로 나는 실물이 더 이뻐. 유훈님 어서 오세요. 실물이 더 이뻐. 잠깐만 인터뷰해 잠깐만. 아 유훈님 아 안녕하세요. 이게 또 유훈님이라고. 안녕하세요. 오 야. 얘는 완전 어려. 너 몇 살이? 22? 23. 아 아빠 잘 안 보여. 자 여기 오세요. 여기가 중국이야 여기. 아 뭐야? 자 그럼 BJ 유훈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와 나 신부해. 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 진짜 공주다. 넌 맨날 그러잖아. 아, 아니야, 요즘은 안 그러는데 봤죠? 진짜 야, 아, 폭포지만데도 몸매가 엄청 좋아 보이네. 근데 누군지 알아? 뭐 스타 한다고? 아 맞아 프로토스예요. 아 예 프로토스. 너 그냥 개그 아니면 투포야 이 새끼야. 아, 그러니까 비슷해서 그런 거죠? 아, 게임 맨투게 뭐 대통령이지요. 김성태가 누군지 알대? 꺼져. 이 사람 빼고 순위 정해야겠다. 얘가 요즘 2만 딸이 투포라고 2만 명 보는데 BJ들이 잘 몰라. 김성태라고. 그만 쪼개 이 새끼 아까 나한테 친 새끼야. 야 나 딱 하나만 말할게. 철구님, 패스 날릴게. 좋아하겠네. 또 시작이야, 이 새끼. 아니, 근데,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 아니고, 여기다 철구 라인이야. 자, 그러면 유은이 모셨으니까, 저희가 역행분이 오신 무조건 하는 게임 인기 투표를 또 하고 있어요. 그만하자. 자신 없어? 야, 그냥 얘만 몇 등인지 물어보게. 얘만. 우린 중요하지 않아. 야, 진짜, 아, 그냥... 야, 근데 진짜 배그 안 하나 보다. 진짜 되는지 모르나 봐. 진짜 배그 안 하나 봐.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 아, 그러니까 1등만 물어볼게. 1등만. 왜 1등만. 그게 1등만 말하시고, 왜냐면 또 식사하러 가셔야 되니까, 1등만 말하고, 딱 이렇게 빠지는 걸로. 1등도 말해야 돼? 1등. 1등 고르기 힘들어요? 그냥 빠르게 매겨줘. 빠르게? 1등부터 4등까지 빠르게. 진짜로. 1등, 2등, 3등, 4등. 딱 찍어주세요. 1, 2, 3, 4. 다시 복귀해 1, 2, 3, 4 뭐? 1, 2, 3, 4 아유 아니 돼요 안 돼 너 너무 역해맞대 아 돈 찔렀네 이거 뭐야 저 캐슨이들 아니 너 여기서 미안한데 맥슨이 아니야? 2만 5천명 보는데 너희 빼고 다 이해해 뭘 이해! 뭘 이해하는데? 얘가 왜 4등이야? 너 씨발 비빔밥이야 비빔밥! 그래서 답방하는 거 아니야? 답방 아니야? 인맥발 아니야? 인맥발! 난감하다 진짜
우리 서로 순위 한번 매기자. 뭘? 우리끼리. 순위 저 그만. 이사 한번만 해주면 돼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 귀신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학군대 부르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저 은상인데 지금 다른 사람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은상님. 이건 누구 알죠?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겨울이다. 은상님, 원래 피부가 어떤 거? 겨울이 존나 열심히네요. 겨울님! 아 진짜! 지은상님 화이팅! 성태 형이 보고 싶대요! 네. 아이! 아, 이거 감사합니다. 아 근데 키가 너무 크시다. 아 근데 형 아까 우리 막 순위 막 했는데 그래도 하자. 하자. 우리끼리 순위 얘기인가? 가만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 가리키자. 1등? 아니 4등만 가리자. 하나 둘 셋. 야 이 별찬 새끼야 너야 이 컨텐츠 없는 도망보기 새끼야. 뭘 여자들이 지가 지 1등 뽑아서 자기가 1등이냐. 아니 어제 방제 봤어? 좋은데. 아니 씨발 어제 즐거웠어요. 아 씨발 네가 뭐가 즐거운데? 해명만 존나고. 아 야 제가 드라마야 이거 방송 제목. 그러니까 네가 뭐가 즐거운데? 부금 주제곡 하나씩 틀면서 별명 유도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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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아 나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근데 이거 도시락 맛있는 건데? 안 돼. 아 근데 이게 아, 잠깐만 나 학고의 슬픔을 처음 느끼고 있어. 아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원래 이렇게 풍이 안 터져? 아! 얘들아 야, 아, 나 유행어 요즘 밀고 있는 거 있나 봐. 나 민심 하나 줘. 성태야 너 민심 조졌냐? 너가 시청자 제일 많잖아 이 새끼야! 왜 나야 이게! 맛있는데? 아 맛있어. 아 형님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만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아니 뒤에 다 마인딩 쇼! 우리 다 마인딩 쇼! 지금 약간 눈초리가 따가워. 야 뭐야 와 창정이 형 너무 감사합니다. 와 우리 러브 애프터형께서 시바닥에 쏘셨어. 와 창정이 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민심 조졌어? 아 형님 감사합니다. 난 민심 좀 좋아서 많이 쏴주셔 형님이. 아까 항상 레드님도 쏴주시고. 아 그래야지 민심 좋지. 아 근데 보라 왜 이렇게 안 터져? 아 근데 여러분들 저 한마디만 할게요. 와 나락교 형님 시바닥에 아 태유 형 팬 또 가면 야 근데 이거 나 하나만 말할게요. 얘 진짜 민심 조졌어. 얘 진짜 조졌다. 아까 물어보니까 뭐 하는 줄 알아? 그래 와 얘 진짜 조졌네. 아 나는 수금하기 싫어. 야 지랄하고 있네. 자존심 임마 자존심 쓰고 안 되는데 아다대척 이 새끼야. 나 529개 또 고맙습니다. 아 오토야 고맙습니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그래도 풍선이 마르진 않지 내 방에. 형 화면 안 되죠? 형 풍선은 남자더라. 아니 아니야 근데 니는 미션으로 너무 많이 땡기니까. 너는 그냥 미션 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풍 달라 그래. 우리 우리 두 손 조용히 하자. 재밌네. 아 하루에 평균 4-5만 개씩 터진대. 형패. 나? 아, 너 말다툼도 한 돌이야. 왜, 왜, 왜? 대표님 오셨네? 아, 근데 봉투 왜, 왜, 왜? 아니, 조용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카드 만들라니. 그렇던데. 너 안 만들었잖아. 그래, 나 신용카드 한 번도 안 만들어봤어. 형, 나 아까 표정 봤어. 근데 대표님도 양심이 있는 게 합의들만 만들라고. 나도 만들었는데? 넌 꿈가 뭐지? 야,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저렇게 앉으셨네. 만드세요! 마이드쇼! 식사 맛있게 합쇼! 마이드쇼! 식사 맛있게 합쇼! 어? 어? 아, 여기, 대표님 여기 자리 없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안 가. 아, 자리 없습니다! 안 가, 씨. 아, 자리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씨! 야, 왜 그래? 야, 아, 나도 왜 보성 앉아? 아, 왜 그래? 카메라 가리. 야, 아, 죄송합니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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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역시 야, 보성아, 이거. 예? 바꿔가라고, 바꿔. 아, 예, 예. 보성이 예, 예. 아까 카드 만든 거. 아, 예, 예, 예. 성태도 카드 만든 거. 아, 네. 아. 카드 만든 사람만 주기. 만 원. 아, 빵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만 원. 제가 좀 오리공댕이에요. 봉준이 안 만들었어? 아, 형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지 않았어? 아, 아. 대표님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진짜 많이 드십시오. 네. 돈가스 흘렸다. 아, 나 이제.
아나 개씨. 아, 돈가스 흘렸어, 아씨. 진짜 미친 새끼다. 근데도 왜 진짜 아나 개씨라. 아, 돈가스 흘려서. 아유. 새로운 별명 나왔다. 염가스. 아닌데. 아니, 돈가스 먹었으니까, 아니, 그, 도시락 먹으니까 더 뭔가 정감 가해. 근데 우리가 일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게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니까. 근데 이거 먹고 뭐 하냐, 우리 이제? 가야지. 가야지. 우리 축구만 보고 온 거 아니야? 아, 축구를 탈락해 버려져가지고, 아, 씨. 근데 원래 체육 대회 가수들도 공연하러 오고. 아, 저녁에 와. 아, 진짜로? 아, 그거 저녁에. 체육 대회 홍보대사야. 누구 오는데? 저 좋았어, 그거. 아, 그러니까 이번에 누구 오냐고. 모르는데, 근데 저녁 때가 분위기 좋아. 아, 맞아? 뷔페 있고 다 맞아. 테이블마다 술 있고 진짜 아, 재밌어. 아, 술, 아 맞아? 아, 그거까지 하자. 아, 그래. 아, 오랜만에 모였는데 아, 그래. 이런 거 하면 좋죠. 그래야 뭐 이간질 이런 것도 없고. 아니, 너 오늘 나랑 저녁 약속 있잖아. 뭐 약속? 아이, 깨도 돼. 아, 뭐. 아, 이 새끼는 뭐. 뭔데? 아, 그냥 김태경이랑 저녁 약속 있었는데 안 만나도 맨날 연락와, 페이스북으로. 아. 얘기해주지. 내일 봐도 되고. 너가 왜 가? 나 친해. 아주 김태경, 씨발. 나도 안 끼잖아. 나도, 아, 태경이 형이 너한테 실망했던데? 왜? 좀 연락 좀 하라고? 아, 이제 너무한다. 야, 나한테는 면회도 오라 그랬어. 야, 나 어제 연락 왔어. 아, 그래? 언니 새끼 또 지었네. 아니 근데 면회 갔어? 우선이 갔지? 나 안 갔는데? 가야 돼? 뭐야? 아니 얘는 들어가서 만나면 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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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제 이 새끼 이간질 할 게 없어. 나 입조해가지고 이간질 하네. 뭐라 내가 물 좀 아 싸고 먹어. 싸고 먹어. 날씨가 좋아서 좋네. 아 근데 날씨 진짜 좋다. 아 근데 뚜니 형 어디 갔어? 아, 그니까, 왜 안 보이시는데? 뚜니 형 안 왔어? 왔어요. 흑방님이랑 했어. 아, 진짜로? 너 또 그냥 하얀 척 한 거야? 형이 아픈 거 아니야? 시겹다, 아이, 했다고. 그걸 같이 하기로 한 거 아니야? 안 같이 오기로 했는데 남편이 늦게 온다 그래가지고 난 일찍 왔지. 왜? 어? 아니. 어, 너 진짜 몰랐어. 너 진짜 몰라. 뭘. 다 걸고 몰랐어. 아, 진짜로? 봐봐, 봐봐. 아니, 그니까 오늘 원래 같이 오기로 했었거든. 같이 오기로 했는데, 근데 남순이가 늦게 온다 그래가지고 따로 왔거든. 그래서 또 이간지 살살 올라오길래 내가 아니라고 존나 얘기하고 있었어. 아, 씨발. 나 내일 이상한데 24시간 방송 해야 되는데 왜 또 리스 조졌어. 아, 진짜. 아, 씨발, 진짜. 아, 왜? 또. 아, 진짜. 아니야. 왜? 너가 가라앉지, 개새끼. 너가 가라앉지. 어? 아니, 왜? 아, 이 새끼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아니, 뭐, 같이 편하게 하면 되지. 아, 진짜? 아, 왜 또 민심이 졸었어? 아, 진짜, 씨. 아, 내일이야. 남순이 형이랑 있어. 어, 24시간 내일이야. 남순이에서? 응. 재밌겠다. 근데, 나 안 부를 거지? 왜? 어? 아, 너 근데 진짜. 이런 말 해도 돼? 뭐? 너 거기서 푼척 하는 거 개역겹더라. 진짜로? 누가 봐도 진짜. 아, 일대의 명대사 날렸잖아. 뭐? 형, 그러다 나한테 맞는다? 야, 야, 야. 와, 센척 개극격. 나가 있어도 맞는데? 어, 야. 다 나가 있어. 다 나가. 너 진짜, 아니, 나 진짜 영화인 줄 알았어. 너 영화를 너무 많이. 아니, 드라마야. 아니, 다 나가 있어. 방송 제목부터 이거 다 드라마. 다 나가 있어. 아, 야, 이거 개명대사. 니들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 니들이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거 원한 거 아니야? 아, 했잖아. 아, 좋아하시잖아. 봐봐. 어. 이 새끼 바로 쫄아서 나간 거 맞지? 아니, 문영재님도 그 방송 보셨나봐. 아까 찍히면 전쟁이었을 때. 아, 근데 진짜 영화인 줄 알았어, 그때. 깜짝 놀랐잖아. 아, 근데 진짜 장난이고 일부러 또 그런 거고. 남편이 나 풀었어. 맞아, 풀었어. 아, 진짜 재밌더라. 근데 BJ도 진짜 보이자 왔다더라. 뭐야? 그 방송. 나 근데 그 와중에 제일 극혐했던 거 뭔지 알아? 누가 공지 썼던데? 뭐라고? 서울 안 갈게요. 나다 식새끼야.
그래. 개그겸 너 너는 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공지 댓글부터 그게 아니라 아, 나도 이제 좀 약간 나도 그 자리에 끼고 싶은데 아, 못 끼니까 아, 너 약간 아쉬워서 서울 살면 너 왔지. 근데 그 세 번째 베렛 봤어? 뭐야? 아, 아니다. 뭐랬는데? 왜, 왜, 뭐 말해? 아, 뭔데? 아, 네가 항상 난 존나 막대하잖아. 아, 너 말해. 씨발 KTD야. 아니야, 아니야. 왜, 왜, 왜? 아, 아니, 아, 웃음 벨 없지? 근데 웃음 벨 누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들었다, 씨발. 안 웃긴데 웃어서. 그러니까 홍준이 합방하는데 중계망에서 애들이 자 5초 뒤에 웃으시면 됩니다. 그럼 지들끼리 놓은 거야. 하도 우리끼리 존나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아 근데 겨울이는 뭐 거기 뭐 하냐 혼자서. 그만 쳐다봐라. 좀 밥 먹는 나 겨울아. 아니, 너는 뭐 아, 진짜 어이없는 게 반찬을 왜? 먹었는데 겨울이 뭐 아! 아! 아직 아아 자연 자연 어어 한복골에서 겨울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만큼 겨울이만 보면 배부른 거지. 그치? 너무 아름다우니까. 어, 맞지. 케이야 무성아. 얘 이름도 불러줘. 어, 반말 미션 받은 것 같은데 얘 이름도 불러줘. 아, 겨울아. 나 이제 아시지. 겨울아 얘 누군지 알아? 어, 아시지, 저번에 한 번. 야, 근데 오늘. 야, 근데 성태야, 나 한마디만 해도 돼? 하지 마. 아, 할래. 아, 이건 해야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 아윤이한테 그만 직접 되면 안 돼? 아니, 근데, 아니, 너 아윤이랑 뭔데? 아니, 아니, 아, 저, 아, 뭔데? 19금 할 때 항상 도망하더라. 숙차 가는 거야? 아, 너무 좋더라. 너는. 순미랑 진짜 사귀긴 사겨? 아 사귀지 좋아해. 아 진짜? 어 방송에서는 순미 얘기하니까 벙어리 주던데? 아 내가 언제 말했지? 또 날 좋아한다. 어 알겠어 알겠어. 얼마나 좋아한지 네가 말해. 내가 차에서 얼마나 좋아한지 나 보장났어. 말 걸지 아, 왜 봉준이, 아, 봉준이 앞에서 여자친구 얘기하지마. 얘 최범이랑 안 사귀어. 아 내가 옆에서 봤잖아. 너 그게 여자친구랑 남자의 관계야? 아나? 보성아 내가 하고 있었잖아. 어. 안 사귀어. 아 진짜 안 사귀어 너 맞잖아. 아, 설명해봐. 아 좀 개소리 하지마. 너 진짜 너 살 냉랭했잖아 그날. 맞아? 맞아? 아니 근데 했잖아, 나랑 방송 안 켰을 때 둘이 얘기했는데 진짜 연보가 그랬어. 아, 공준이 곧솔로 된다고. 아 진짜, 아 진짜 싸우기만 해. 둘이 대화를 안 해. 너 아, 방송 끄고 너가 왜 이렇게 무뚝뚝해. 아 아니야. 아니, 잘해줘. 오늘 잘하고 막 왔는데. 어. 오늘 잘 하고 왔는데. 아씨. 아니 팩트립 아니야. 진짜 뭐.. 뭐.. 아 오늘 올 때 마이러스에 다 그.. 막 하고 그랬지. 그런 거 없어. 아 진짜 사이 너무 좋아 진짜로. 보성아 누가 누가? 응 나요 현장. 아니 형 배불러. 나 소스.. 소고추장이니까 못 먹겠다. 소스 나 있구나. 나 밑에 있네. 밑에 머스타드 있어. 아. 왜 또니 형 왜? 뭐라고? 남준이 지금 집에 간다 그랬다고? 전화해볼게요. 남준. 아, 너 친한 척 전화 좀 하지 마, 진짜. 아, 왜, 진짜, 왜. 아, 해봐, 해봐. 아, 보자. 아, 해봐. 보자. 아, 하지 말해, 지금 하지 말해. BJ 중에 나한테 제일 족같이 대한 새끼, 이 새끼야. 아, 잘 대해줬으면 좋겠어? 어. 아, 알겠어, 잘 대해줄게. 이제부터. 잘 대해줄게. 어, 어, 정말로. 아, 아, 진짜로? 아, 아 타이밍이 안 돼. 야, 너 이 DC 인사이드로 꺼져. 진짜 나 혼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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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이 새끼 또 쳐다보고 아, 있었어? 상황은 알아야지. 아, 너 몰라, 갑자기. 아, 맞아. 아, 진짜, 아, 그래? 너도 좀 아, 알아. 아, 알겠어. 몰라, 상황은 몰라. 알아야지. 아, 알겠어. 우리 모르니까. 몰라, 진짜 몰라. 아, 오케이. 아. 야, 이거 튀튀 멈출 거 아니야? 없지. 아니야, 여기. 아니, 올라가는데. 공개하지 마, 다음 말 안 올라와. 얼린 거 아니야? 괜찮아. 올라와. 아, 올라와, 어? 올라와. 우리 왜 이래? 맞지? 진짜 렉이지, 맞지? 저 뭐래? 아, 렉 걸렸어. 얼려봐, 아. 얼려봐. 야, 그럼 너 서울로 가? 어. 아, 싹 다 렉 걸렸어. 방 꼭 된 거 아니야? 야.
너 그럼 내일 몇 시에 시작한대? 저녁부터? 모르겠어. 저녁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왜? 아, 근데 와, 밥 못 먹겠다. 축구 뛰고 나서 마치. 아니. 마치. 마치. 남은 느낌이 아니지. 어? 근데 못 먹겠어. 야, 우리 방만 터질 거야? 아, 일단 방송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채팅창이 안 되는 것 같아. 아, 진짜? 그래요. 풀어. 된 것 같은데? 아니야. 어, 이제 되는 것 같은데? 풀어봐. 안 올라오네. 못 먹겠어. 맞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채팅창이 터졌네. 안 먹겠네. 여기 근데 잘 안 터지는 것 같은데? 되네, 되네. 아니야, 아니야? 터졌어. 터졌어. 되잖아. 아니야, 이거 터졌어. 아니, 보성아, 지금 니 걸로 넘어갈까? 아, 그럴까요? 그러대고? 아, 근데 얘들 지금 이거 화면에 나오지? 아니, 아니. 모르겠어. 모르겠어. 내가 인터뷰하고 다닐게, 이제. 아, 화면에 나와, 화면에 나와. 자, 그럼 시청자분들. 네, 자, 저거 일단, 오늘. 재밌어. 보성이랑 같이 왔는데, 일단, 제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또 보성이 방송으로 저희 같이 뭐, 돌아다니는 아, 인터뷰하고 할게요. 인터뷰하고 다닐게요, 여러분들. 어. 제가 발로 뛰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쉬어야겠다. 와, 왜 이렇게 힘드냐? 자, 2부 그러면 보성이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마지막으로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나 딱 한 시간만 해야겠다. 아, 한 시간 할 거면, 야, 그럼 한 시간 뒤에 또 깨야지. 아이, 좀 쉬어요. 아, 좀 즐겨. 아니, 임팩트 있게.